Times. 네, 7연 기타가 와도 우리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네, 젠틀한 남자 정마토, 이번 기타는 정말 젠틀한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티비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7연 뭐, 8연, 9연 뭐 다 와도 돼. 우리 정마토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니, 9연부터는 저도 좀 무섭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괜찮아, 9연은 안 올 거니까. 9연 뭐 누가 사겠어? 아 이거 살 사람들은 칠 줄 아니까 사겠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보여줘야 되나? 자, 저희가 뭐 어쨌든 직접 여기서 실제로 8연까지는 저희가 봤잖아요. 예. 8연 기타 할 때 이제. 제가 7,8연으로 베이스 때리고 선생님이 거기서 블루스 치셨는데 정말 경화를 금치 못할 시간이었죠. 네. 어쨌든 저희는 이 멀티 스케일, 다운 튜닝, 그리고 뭐 하이 퍼포먼스, 뭐 줄 많고 하여튼 뭐 희한한 건 전부 다 마토 씨가 너무 잘 쳐주시기 때문에 네. 이제 진짜 걱정이 없어요. 걱정, 예전에는 그 조금만 특이한 거 나와도 막 벌벌벌 떨었잖아요. 폭탄 제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로 제가 폭탄 제거를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한 적이 정말 많았는데 이런 전문가가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그 뭐 바리톤 기타, 네, 벌벌벌벌 뭐 떨죠. 네, 뭐 이런 거 사실 제가 뭐 그런 걸 언제 쳐봤겠어요. 그냥 온 거 그냥 들고 가가지고 이제 쳐오는 건데 그냥 확실히 줄 많은 거에 워낙에 평소에 이제 단련이 되어 있는 분이 쳐주다 보니까 우리가 그 기타에 대한 이해도나 리뷰의 완성도 자체가 훨씬 더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효과가 예.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거는 정마토가 치기 때문에 기타가 좋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정마토 빨이 좀 있어요. 이게 그 어탐에서 이제 명음 씨가 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예. 사기를 치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쳐도 저렇게 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런 소리가 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주는데 아니죠.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운드를 모니터하는 용도로만 딱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 손맛이 달라요. 완전히. 네, 뭐 황 교수나 우리 정마토 씨 보면 이 그냥 난 똑같이 뚱쳤다고 생각하는데 응. 거지 같은 소리가 나고 그쵸. 저쪽에서는 무슨 은쟁반 은쟁반의 옥구슬이 막 불러가는 네,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이 맛 자체가 달라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마토 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되게 양질의 리뷰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현혹되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이셔야 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도 그래가지고 그 마토 씨하고 같이 리뷰를 할 때 이게 리뷰를 해야 되는데 자꾸 감상을 하게 되니까 제발 그 샘플 연주의 난이도를 낮춰달라고 부탁을 해갖고 낮춘 게 이거잖아요. 낮춘 게 이거예요. 낮추기 전에는 막 뭐라고요? 기타로 또 욕하네. 맨날 쌍욕하니까. 예. 근데 이제는 이제 샘플 연주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따라하기는 어렵다. 예. 여전히 어렵다. 아, 그렇습니다. 뭔 튜닝인지도 맨날 물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마토 씨와 함께 액션 라벨 같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액션 라벨을 리뷰를 했었는데 이제 120만 원대의 네. 그 다운 튜닝 전용 기타였죠. 전용 26.5인치 네. 스케일을 가지고 있었던 기타였는데 이번에는 아예 멀티 스케일로 7연으로 어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이런 그 특수 스펙들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상승폭이 거의 없어요. 지난 시간이 123만 9천 원이었거든요. 이번 시간에 127만 9천 원. 오, 이거 좋다. 그러니까 스펙 대비는 오히려 가성비가 야, 이쪽이 더 좋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네. 거죠. 자, 그럼 바로 한번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7만 9천 원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은 102cm. 그리고 무게가 지난 시간에 4.3kg라는 말도 안 되는 피지컬을 보여줬었는데 오히려 사이즈가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확실히 그 애쉬 이제 그 네. 바디 재질에서 오는 어떤 그런 좀 차이가 있어서 있어요? 이건 니아토 바디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 가볍죠? 3.14kg입니다. 두께 44mm, 12프렛 뒷둘레 82mm. 바디 니아토 4개는 니트로 위자드 7 멀티 스케일 5피스 빵야 월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헤드 머신은 고토 MGT 락킹 머신 헤드가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 돌아와서 너트너비 48mm 마카사라 에보니 화이트 스텝 옵셋 닷 인레이가 네, 들어가 있습니다. 있고, 네. 네, 400mm 완주름에 스케일 멀티 스케일 25.5에서 27인치로 가는 648에서 686mm로 가는 시작부터 저쪽으로 시작해갖고 이렇게 끝나는군요. 그렇습니다. 프렛은 24 전보 서브제로 트리티드 프렛이고요. 피쉬맨의 플론스 모던 험버커 세라믹 7이 두 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 세라믹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알리코 하나 세라믹 하나였잖아요. 이번 시간에 세라믹 7 두 개 그리고 보이스 스위치가 하나 있고요. 3웨이 픽업 셀렉터에 얘는 이제 저기 코일 탭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모노레일 브릿지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팬더 앰프고요. 이건 무슨 튠인가요? 그냥 드롭웨이입니다. 아, 드롭웨이. 그냥 치진 않죠. 네. 그래도 RG D인데. 네, 그렇죠. D인데 뭐 해줘야지. 네. 그러면 보이스 원의 험버커, 프론트 험버커 먼저 가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쌍엄. 좋습니다. 베이스 3번 줄인 거죠? 네. 네. 베이스 3번 줄. 네. 그다음에 브릿지 험버커. 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보이스 2 프론트 험버커. 오. 쌍엄. 지금 순간 자제했죠. 아, 흑염룡이 날뛰고 있어. 아, 잠깐만. 아, 기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 대단. 아, 잘로 바꿨습니다. 보이스 원. 바로 보이스 트로. 네. 전환. 진짜 전반적으로 어쨌든 코일탭도 없고 이러니까 그 무겁고 육중한 느낌이 네. 굉장히 강하네요. 네. 그다음에 쌍엄. 호호. 보이스 투. 오호. 브릿지. 네. 보이스 1이랑 보이스 2 차이가 150km 나가는 사람이 한 20km 뺀 것 같은 차이밖에 안 나요. 끈지가 안 나. 다른 소리긴 한 거지 약간 예. 이런 정도의 느낌.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라이브 한번 사운드 들어볼까요? 듀얼리스트부터 갈까요? 아니면 뭐? 네 듀얼리스트 들어볼게요. 뭐만 밟으면 기타로 욕을 해. 자 그럼 바로 레드락. 어우 또 뭐가 지나갔네 또. 깜짝이야. 자, 마샬게인 한 번. 마샬게인. 멋있네요. 뭐라고 네. 계세요? 뭐 정신이 아찔아찔해. 자 메이킹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팬더에다 놓고 육중하게 메이킹 해보겠습니다. 오. 오. 보이스 2로 들어보겠습니다. 솔로까지 연결해서 진짜 잘 친다. 와, 진짜 잘 친다. 뭐 어떻게 저렇게 치지? 아니 그 마터 씨 연주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내가 기타 치는 사람이라는 걸 잊게 돼요. 잊게 그렇죠.
그냥 보게 돼 그냥. 나한테 저런 기능이 아예 없는 것 같아. 그 옛날 TV에서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프로그램에 대식가 분이 한 명 나오셨어요. 네네. 할아버지인데 대식가인데 대식가처럼 생기지도 않고 날씬하고 젊고 그러니까 젊어 보이고. 근데 삼겹살 집에 가서 삼겹살을 4인분을 시켜요 혼자서. 그래갖고 상추쌈에다가 보통 밥 조금에다가 하나 넣고 이렇게 먹잖아요. 파조리 좀 넣고 이렇게 하는데 밥 조금 넣고 삼겹살 한 4개 이렇게 나갖고 그냥 쓱쓱 드세요. 쓱쓱 밥 한 공기 더 시켜서 물 말아갖고 쓱 넣으시고. 그래서 옆에 보던 사람이 저 사람 대식가 아니다. 우리도 저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표정이 그래. 아 네. 그런 이렇게 막 느낌? 치는데 그냥 가만히 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돼요 가끔. 어 이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걸 조심해야 그걸 조심해야 돼요. 네. 그 그게 완전 현혹된 거죠. 그렇죠. 시청자 네. 여러분들 가장 조심해야 하는 네, 포인트예요. 네. 이 편안한 표정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식가 할아버지도 그 뭔가 그런 느낌으로 계속 드시는 거 아니에요? 계속 드셔요. 계속. 네. 그러니까 일반인의 영역이 아니었겠지. 네, 브라보콘도 두 개씩 드시고. 뭐 약간 하찮고 약간 느낌이. 브라보콘 두 개. 알겠습니다. 네. 뭐 마토 씨 또 이번에도 뭐 엄청난 또 시연을 들려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이번에는 사장님의 특별 요청으로 네. 베이비메탈의 카라테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 베이비메탈 거였어요? 네. 아, 그렇구나. 카라테. 그렇죠. 카라테. 네. 그러면은 베이비메탈의 카라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징글징글한 전주곡 그대로 그 아가씨들한테 그 아가씨들도 그 아가씨들은 노래만 부르고 뒤에 있는 밴드 백밴드가 장난 아니잖아요. 장난 아니죠. 네. 근데 그런 반주에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게 그들도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어떻게 하지? 자, 저는 이제 사운드를 이제 들어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이게 되게 그 육중하고 묵직한 느낌이 잘 살아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고음역까지 다 그런 느낌이 드냐면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히려 1, 2, 3, 4번 줄 한 이쪽 영역대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스트레 느낌이 나는데 이 저음현으로 가면 갈수록 훅훅훅 깊어지는 느낌. 네. 그래갖고 약간 무슨 동해바다 수심 깊어지듯이 네. 수심이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음현부터 이제 고음현으로
그 사운드의 어떤 뉘앙스가 굉장히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쫙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든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헤비한 것은 아니다. 이게 제가 느끼는 느낌이었고, 마토시 같은 경우에 좀 연주감이라든가 사운드에 대한 인상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100만 원대 초반대에서 저음연을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해 주는 기타가 잘 없거든요. 찾기도 되게 힘들고. 이 모델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일단 팸플렛에 27인치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요 7번 줄에 그래서 네. 저음면도 텐션이 되게 좋고 해상도 피심의 플루언스가 바뀌어 있어서 해상도도 되게 좋게 나오고요. 네. 연주감이야 되게 놀랐던 게 치면서 자꾸 아 이거 맞다 팸프렛이었지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아. 일반 스케일 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되게 편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내가 속았구나. 팸프렛인지도 모르고 난 봤어. 팸프렛 아니구나 이러고. 그렇군요. 완전 현혹당했네요. 네네. 이게 마토 씨가 어쨌든 아까 이 기타 되게 마음에 든다라고 하신 게 그냥 뭐 지나가는 말처럼 하신 게 아니고 진짜로 그런 디테일들이 네. 좀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건 헤비급에서 라이트 헤비급까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빵야 빵야 팸프렛 나가신다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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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팸프렛 나가신다. 네. 저는 동해 같은 중저음 이렇게 드리도록 동해 하겠습니다. 동해 같은 중저음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는. 자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굉장히 마지막에 듣다 보면 잉 하는 점수 하나 있을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네. 자 선생님 사운드 26, 가성비는 17,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총점 76점 주셨고요. 마토 씨가 사운드 27, 가성비 18, 편의성 16, 디자인 20 주셨습니다. 오 이게 이런 디자인을 아주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심플하면서 네, 20점이라는 건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이 이상은 없다가 20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디자인의 끝. 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총점 76점 그래서 77.67이 평균으로 나왔습니다. 77.67 거의 78점에 육박하는 점수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마토 씨가 저는 사실은 아까 이제 뭐 말씀하시는 걸 딱 들었을 때 사운드를 더 주면 더 좋지 디자인에서 20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못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또 이쁜 것 같기도 더 계속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더 이쁘게 괜히 그 이제 신 사람이 또 괜찮다고 하니까 디자인이 또 이뻐 보이고요. 더 이뻐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자 마토 씨는 지난 시간에 이제 6현에 비해서 4점이 높아졌고요. 점수가 선생님은 3점이 높아졌고 오, 예. 저는 1점이 높아졌고 오. 어쨌든 전체적으로 높아졌네. 확실히 지난 시간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가성비 쪽에서 사운드 쪽에서 디자인 쪽에서 조금씩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자 이렇게 RGD 7일 ARMS ARMS 네, ARMS 액션 라벨 멀티 스케일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조세트리아니 뉴 시그니처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정말 화려한 색상이죠. 저 치약색. 저거 스카이블루인데 그냥 딱 치약 같은 느낌이에요. 네. 네. 치약색에 그 뒤에 이제 조세트리아니 시그니처인 빨간색까지 네. 해서 두 대 연속으로 JS2410 346만 9천원 그리고 JS2480 389만 9천원 꽤 비싸군요. 이렇게 네, 두 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조세트리아니 기타가 나와도 이제는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게 예. 너무너무 기쁘죠. 이미 뭐 세치부기는 잊은 지 오래인 곡이라 리프조차 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마토 씨가 연주해 주시는 뭐 조세트리아니 곡을 준비하진 않으셨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또 정마토의 손맛으로 듣는 제일 낫대니까 제일 안 것 같아. 트리아니고 뭐 그 제일 안 것 같아. 약간 뭐 예우도 적당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목만 까딱. 정마토 사트리아니 아니야 JS. 아 정마토 사트리아니 JS. 네 다음 시간에 정마토 사트리아니와 JS 모델 2시간 연속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